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1월 둘째 주는 제롬 파월 연설과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죠. 코벨 라이브에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드리니까요. 오셔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 피 농업 고용 변화 발표할 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500명이 넘어가는 대기업에선 15만 명이 넘는 인원이 감축됐다. 나머지 기업들에서 인원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탄탄하게 나왔다. 대기업, 특히 빅테크 기업에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고 지금도 눈치 싸움을 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위터가 최소 12명의 인원을 추가 감축시켰다네요. 이들은 글로벌 컨텐츠를 다루는 직원들인데요. 트위터 내 증오 발언이나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글들을 찾아내고 조치시키는 일이 업무였다고 합니다. 미국 본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아니고요.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위터는 사실 11월에 3,700명을 해고했죠. 그리고 따라서 수백 명의 직원이 일을 그만뒀습니다. 해고한 이후에도 일론 머스크가 남은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쉽게 말하면 내가 CEO가 됐으니까 개 빡세게 일해야 된다.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3개월 내에 직장에서 잘린다 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해고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훨씬 높아가지고 일론이 여성 직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주장이 일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론이 트위터에 너무나 신경을 쏟은 탓일까요? 테슬라의 경영이 부실해지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잃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죠.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에겐 170조가 넘는 재산이 남았으니까요. 인원 감축은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NFT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슈퍼레어 역시 인원 감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크립토 시장의 겨울, 특히 NFT 마켓 거래량의 엄청난 감소로 인원 감축은 불가피해 보였죠. 암호화폐 대출 업체 제네시스는 30% 인원 감축, 코인베이스 역시 1,100명을 감축, 거래소 후오비는 20% 인원 감축에 나섰습니다. 참고로 슈퍼레어라는 플랫폼은 21년 3월에 벤처기업에게 900만 달러라는 전폭적인 투자를 받았던 아트를 전문으로 하는 NFT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여기에는 삼성의 스타트업 투자회사 삼성 넥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자, 슈퍼레어 CEO 전은 지난 금요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30%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다며 회사가 5년 동안 훌륭한 성과를 이룩했지만 현재 인원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 그러나 NFT 업계에는 아직 아트 르네상스 같은 무궁한 발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말자고 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트위터 말고 빅테크 기업 메타 역시 11월에 만 명이 넘게 인원 감축을 했고요. 아마존은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진 않았지만 인원 감축을 실시하긴 했습니다. 1월 4일 기사에 따르면 아마존 CEO 앤디 제스는 추가적으로 18,000명을 더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아마존 총 직원이 30만 명이란 것을 생각하면 6%를 감축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로봇 배달 같은 신규 프로젝트는 일시 중단됐거나 폐지됐다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과 암호화폐 기업들의 인원 감축의 피바람은 계속 불 것 같네요. 저희 채널을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 해당 관련 기사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